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? 한반도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48%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. 뉴스 속보입니다.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. 폭발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죠. 이번 폭발은 단층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적중 떨어졌다. 불에 붙게. 우린 그냥 300km 날아가서 미사일 몇 개 해체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야. 이준평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 절대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돼. 거기 아닌데. 애기들이 왔네. 사진하고 좀 다른데. 이들 와이로그 팀 레이스 드셔. 정준아. 뭐? 그 의외로 합이 맞는구만 그래. 마지막 화산 폭발 못 막으면 남과 북 다 끝장을 진짜 빨리 끌어. 그 황당한 교육이 정말로 성공할 거라고 믿는 거야? 만약에 늦은 게 아니라면 백두산 막을 수 있습니다. 28개월 동안 무려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살인 사건. 이번 사건 용의자의 자필 메모가 입수됐습니다. 이 메모가 범인을 검거한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상 CNBC 허무연. 야 허무연, 지금 포털이고 신문이고 연락하고 난리가 났어 지금. 완전 대박 특종이야. 아무 생각하지 말고 구성만 준비해. 알았어? 지금 바로 준비할 수 있어? 너 3시 속보로 들어가고. 뭐야? 안 돼, 안 이게 팀장 돼. 30분 안에 내 번호 뭐야? 예, 아이, 준비해. 안 돼, 안 돼. 범인의 일기에 한 소설이 인용되었다고 하죠. 양천 살인기라는 소설인데. 뭐야 이거? 이렇게 휘발은 게 아니잖아. 경찰이요? 그게 아니라. 저보다 정체가 뭐야? 키가 160에서 180 사이. 똑바로 얘기 안 해?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죠. 이제는 거짓말하는 거 안다는 나올 게 없는데. 저 뉴스 나가면 큰일 난다니까요. 지금 생사는 다른 거라고요. 허 기자님이 얘기한 그대로네요. 뉴스란 게 그런 거잖아. 그들이 진짜라고 믿으면 그게 진실인 거야. 파도 대리점 이정수입니다. 내가 8대 구입하는 걸로 해서 월요일에 계약합시다. 감사합니다 사장님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의 안전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. 개통된 지 한 달이 채 안 된 터널이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. 누나. 대책반 김대경입니다. 예, 상태가 간단치만은 않습니다. 그럼 얼마 걸린다는 얘기예요? 솔직히 얘기해주세요. 저 구할 수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사람 구하는 데는 대한민국 최고 베테랑입니다. 곧 나오실 겁니다. 아빠 곧 나간다. 장관.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는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양봉이라서 그 밑에 이정수 씨가 있다. 좀 똑바로 한번 얘기해봐요. 지금 밖에 상황이 진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고 사실대로 좀 얘기해보라고요 지금. 피해액이 현재까지 500억이 넘습니다.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? 다들 너무 지쳤습니다. 국민들도 이제 그만하자고 하지 않습니까? 만약에 살아있으면 어떠시려고요? 미안하지 않으세요? 나 살아있는데 나 못하겠어. 오빠 지금은 왜 바람을 치는 거야? 그 한 명! 아니, 살아있다고요!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?